자, 안녕하세요. 투데이 스튜디오 강창용 임정우입니다. 아, 인사를 씹어버렸네요, 실수로. 아, 아닙니다. 뭐 네.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뭐. 아, 뭐 근데 뭐 여기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열의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또 불쾌하게 보신 분들이 한 분 딱 한 분 계시더라고. 저는 소심해서 댓글도 못 달아주시는데 또 아, 이제 형님은 또 이렇게 댓글까지 다. 아, 뭐 빠르게 그런 건 빠르게 처리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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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또 그분이 안 좋은 이상을 가지고 혹시라도 프리버든 네. 그런다고 해서 네. 또 이제 그런 이상을 가지고 또 한두 분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또 이렇게 나비의 날개지처럼 한두 분씩 하다 보면 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방송이기 때문에 또. 예. 예.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 뭐 그런 거지 네. 뭐 어떤 비하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네. 여기서 밝혀드리고 네, 사과드립니다. 네, 불편하신 네. 네. 분들이 있었다면 뭐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미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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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악기를 이제 네. 해야 되는데요.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아이바네즈. 아니 왜냐면 이 제품 제가 두 번째거든요. 아 그래요? 스티브 바이 그 전에도 있었죠. 네. 네. 똑같은 사양의. 트리오 브라이브. 네. 이게 잼 오늘 모델이 이제 스티브 바이 시그네처 네. 잼 시리즈 중에 77P. 예. 예. 플로라 패턴일 텐데 이제 꽃무늬이니까 이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전에 이제 우리 정유용 실장님이랑 한번 제가 촬영을 했었는데 두 번째로 또 만나고 있네요. 새롭게 또 프리버드 입고가 되었답니다. 네. 예. 네. 근데 그 뭐 일단 몇 가지 인상이 저한테 좀 남기는 하는데요. 좀 제 눈에 좀 언밸런스해 보이기도 해요.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아이바네즈에서 이렇게 선의 느낌이 스포츠카 같은 느낌, 이제 남성적인 게 좀 있잖아요. 마초적인 느낌이 좀 뾰족뾰족하고 네. 그런데 이렇게 꽃을 해놓으니까 그래도 파란 꽃을 해놓으니까 저한테는 약간 위화 아마 픽업 색깔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좀 그런 게 좀 컬러 패턴이니까 이건 뭐 톤하고 관계 없는 거니까 일단 제 시각적으로 그런 게 네. 느끼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 근데 이 색깔 픽업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잘 뭐 물 같은 데 나오지도 않고. 아, 예, 나름 유니크 아이템이군요. 예, 유니크 아이템이죠. 예, 소리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예. 베이스에는 흰색하고 검은색 두 개가 이제 거의 동일 비율로 쓰이고 있거든요. 예. 흰색 커버 많이 써요. 예. 근데 기타도 검정 흰색이 주를 그렇죠. 주는 거죠. 예. 베이스도 아마 색깔 픽업은 조금 구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그 대신 베이스는 저거 많이 쓰죠. 예. 우드 커버. 예, 우드 커버 많이 쓰죠. 우드 커버 많이 쓰는데. 어쨌든 톤에 관련이 없죠. 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네, 네 예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잠깐 얘기했는데 네. 뭐 25.5인치 이제 넥을 가지고 있는데 네. 베이스는 34가 대표적이듯이 제가 25.5가 일반적이냐 기타에 네. 물어봤었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좀 스케일이 좀 길 아이바 제품들이 좀 길게 나오지 않나요? 롱 스케일인가요? 왜냐면 이게 프렛 자체가 24프렛이니까 예, 일반적인 펜더 타입의 기타보다는 좀 길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펜더도 네. 22프렛, 21프렛 베이스나 네. 24프렛 베이스나 다 34인치거든요. 아, 34인치예요, 베이스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거 쪼개는 방식에 달려 있을 텐데. 하긴 왜냐면 또 하이포지션 갈수록 여기서 굉장히 또 조금 약간 얇아지거든요.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인 그거랑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확실히 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다음에 다른 기타 한번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죠. 왜 그걸 짚어야 되냐면 줄자를 정피디님 줄자를 하나 갖다 주세요. 제목. 아니 네. 스펙지에 나와 있을 테니까 그 왜 체크해야 되냐면 네. 베이스에서는 동양인들이 이제 35인치가 이제 로우 비가 좋다고 해서 선호를 하지만서도 36인치도 있고 아니 네. 포테라나 다른 메이커 36인치도 있는데 동양인이 치기 너무 힘들어요. 콘트라베이스도 마찬가지고 뭐 두 개 잡으면 내 손가락 다 썼잖아요. 파에서 솔 가면 네, 끝났죠. 그렇죠. 내 손가락 네. 다 썼죠. 뭐 그렇게 되는 거라서 이제 콘트라베이스도 그러고 이제 덩치 작은 동양인들에게는 힘든 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플레이어빌리티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거는 4개 길이가 먼저 첫 번째일 것 같아요. 4개 쉐입도 그렇지만 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이번 시간에 그렇지만 다음엔 이제 어느 정도 길이가 있는지 네. 25.5가 노멀인 건지 기억을 해봤다가 네.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길면 좀 네. 플레이에 좋은 영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짧으면 좀 편하다 대신 톤적인 면에서 어떻게 변한다 이거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아, 좋은 생각. 예, 왜냐하면 네. 베이스에서는 롱 스케일이 되면 텐션이 더 강해져서 장력이 더 세진다. 그래서 명료한 노트는 얻을 수 있지만 플레이 힘들다는 단점을 가지거든요. 그리고 왠지 모르지만 건조해져요. 좀 대신 쇼 스케일이 되면 여기 U 베이스도 있지만 소리는 되게 찰랑찰랑해지고 말랑말랑해지고 이제 윤기는 흐르는데 장력이 떨어져다 보니까 노트가 불분명해진다는 게 좀 있죠. 그래서 베이스는 보통 34인치에서 쇼스케일이면 33인치. 근데 확실히 35인치 말씀 들어보면 텐션감은 베이스 훨씬 예민할 것 같네요, 진짜. 아 기타도 네. 근데 예민해지지 않을까요? 네, 예민해지긴 하는데 그렇게 심하게는 그렇게 텐션 차이가는 우리 저희는 이제 스케일보다는 뭐 여러 가지 더. 네. 뚜껑을 따가지고 이제 스프링 장력 것들. 조절할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또 플레이어빌리티는 예, 만들어가는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있다.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스펙인 거죠. 네, 이제 천천히 이제 한번. 예, 근데 이게 메이플 물론 맞죠?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5피스. 네, 5피스.
전에 저희끼리 이게 3피스인지 5피스인지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거 피스로 쳐야죠. 예, 이건 베니어가 아니니까. 예, 피스로 쳐야 돼가지고. 아 그때는 그치. 예 맞아 맞아. 그때는 완전히 얇았잖아요. 예, 얇아가지고. 그때는 거의 뭐 베니어 예. 이런 거가 이렇게 예, 다 있었죠. 굉장히 실처럼. 굉장히 얇게 들어갔어요. 실처럼 얇게 들어갔었는데. 예. 아주 그 제품 이제 5피스 예. 메이플에. 예. 그다음에 아니, 3피스 메이플에 네. 월러 2피스 전에 들어가서 궁금하신 분들은 J커스텀 검색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5피스 예. 메이플이고 네. 역시 자른 방향이 다른 메이플들 겹쳐서 4개 강성을 높였네요. 네. 쿼터손, 플랫손을 네. 겹쳐서 넣고 그다음에 메이플 플랫보드에 이제 트리 오브 라이프 있네요. 네. 트리 오브 라이프 항상 스티브 바이 시그네처에 보면 이 트리 오브 라이프라고 해요. 네. 이 인레이가 꼭 들어갑니다. 네. 오히려 근데 네. 저래도 얘기하셨지만 네. 인레이 볼 때 헷갈리지 않을까요? 헷갈릴 것 같아요. 네. 얘도 전에도 근데 뭐 이뿐만 아니라 약간 이런 플로럴 패턴은 뭐 J커스텀에 J커스텀에도 예쁘게 들어왔었고 근데 어쨌든 서서 연주할 때는 예 핑거보드 그 위에서 이제 포지션 마크를 보기 때문에 크게 뭐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1, 3, 5마다 문양이 네. 있고 짝수에는 그냥 새들만 있는 거니까 1, 3, 5, 7, 9, 12. 제가 되게 단순한 사람이에요. 저는 네. 저기 수리탄 구형을 찍고 나왔거든요. 네. 예, 그렇게 산수를 잘 못하는 타입이라. 아 근데 기타 인레이가 들어가는 네. 부분은 두껍게 해놓고 없는 네, 부분은 세만 해놓고 네. 나머지는 좀 이파리를 그려놓고. 순식간에 캐치를 하셨네요. 네. 네. 그래서 그걸로 판단하시면 네. 되는데 여전히 좀 혼동스러운 면은 있죠. 네. 브릿지는 전과 동일한 건가요? 네, 브릿지는 동일하고요. 일단은 예 항상 전에도 이제 점보 프렛이었는데 프렛 굉장히 두껍습니다. 점보 프렛이고요. 예, 슬라이드 할 때 살짝 걸릴 수가 있는데 예, 미디엄 프렛이나 스몰 프렛 매니아죠 보통 쓰시는 저는 게. 그렇죠. 예. 빈티지 악기 좋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엣지 제로 투 트레몰로 브릿지 일반적으로 아이바에서 많이 들어가는 예, 엣지 제로 트레몰로 예, 들어가 있고요. 아밍이나 이제 뒤에 이제 라이언 클로 있으니까 할 때 업이 이제 상당히 좀 와악 네, 되겠죠. 예. 저는 예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이거 이름도 예쁘게 지었어요. 라이언 클로라고 하잖아요. 라이언 클로. 예, 아 예. 사자 말. 예. 사자가 할 꾸지나 갔다고. 예. 아. 예. 이게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넥 픽업은 아 저기 미들 픽업은 예 에볼루션 픽업이 들어갔고요. 다시 이제 브릿지 픽업은 예 그라비티 스톰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제. 예. 패시브 알리코 픽업입니다. 예, 세 개다. 베이스에서 액티브 부분은 이런 거의 없죠. 그 디마 저기 EMG 픽업 쓰지 않는 이상은. 뭐. 그렇죠. 미드 픽업이 이제 에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다른 예, 스펙에도 많이 적용돼서 에볼루션 픽업도 많이 껴서 예, 출시가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본격적으로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기 전에 잠깐 네. 소개해드리면 예, 저희 프리버드에 아, 요즘에 자주 제가 거론하는데 진성호 팀장 리페어 예, 리페어샵에 진성호 팀장님께서 본인의 페달보드를 빌려주셨습니다. 아유 깔끔해졌네요. 예, 오늘 저 오버드라이브가 하나 고장난 관계로 예, 그냥 내 거 써 그래가지고 예, 제가 가져와서 한번 예, 클린입니다. 딜레이를 하나 가볼까요? 프루트 소리예요. 아, 또 스티브 아이니까 예, 스트라이머 코러스도 한번 모비어스도 걸어서 꾹꾹이 많은 관계로 컴프도 좀 걸어서 가 재밌어서 더 많이 치게 되네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원래, 네. 하프톤입니다. 가운데 소리예요.
다음에 2단 앞톤. 픽업이에요. 디스토션 가나요? 디스토션 한번 사운드 한번 내볼게요. 네, 우리 진심장님께서 TS9밖에 사용을 안 하시는 관계로 크런치박스를 제가 어거지로 넣어봤습니다. 자, 한번 디스토션.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외관에서 오는 이질감 처음 봤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는 그냥 눈 감고 들으면 전했던 잼스 아이바네즈 소리랑 뭐 대동소이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에볼루션 픽업을 워낙 또 스티브 아이가 좋아하셔서 그분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이 사실 프리미엄 라인은 이제 일본 생산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생산인데 여기까지도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기본적으로 또 예, 그렇게 저가 픽업이 아니라 예, 좋은 픽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그 저기 뒤에 뭐 디마지오나 던컨 디자인이 붙은 게 아니고 무슨 네. 디자인이 붙은 게 아니고 네. 그냥 디마지오 픽업인 거죠. 디마지오 픽업들을 그렇죠. 사용했습니다. 예. 제품에 좀 돈 좀 쓴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본격적인 연주 한번 네. 들어보고 아 근데 제가 프리버드 와서 스티브 아이 레바리만 한 저기 세네 곡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더 돌리세요. 뭐 아니, 남은 게 없어요. 뭘 쳐야 돼? 아니 똑같은 거 하세요. 그 숙련도를 네. 높여서 치시면 되죠. 거기서 몇 달 전에도 저기 에 그 그 오리지널 잼 오리지널 들어가지고 화이트 잼 들어가가지고 네. 그거는 예, 크랙 머신 연주했었는데 또 하세요? 또 하...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죠. 이터를 창 두 개 떼놓고 번갈아 들어가. 근데 제가 다 까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기억이 안 나요. 항상 이렇게 백지가 빨리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이 먹을수록. 네. 어쩔 수 없죠. 이게 네.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네, 예. 예, 그럼 뭐 어쨌든 뭐 예. 연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스티브 향, 아니 스티브 바이 향 첨가해서 들려드릴게요. 스티브 바이 향 첨가 예. 연주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티브 바이 향 첨가 연주 잘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티브 바이 앨범에 이런 곡은 없지만 그러니까 정우 씨가 생각한 스티브 바이란 이런 플레이어라는 네. 거를 마음에 담으면서 사실 막 보이싱 같은 것도 이제 클린톤 막 아까 들려드려도 그런 게 좀 연상이 돼요. 스티브 바이가 자주 하는 보이싱이라든지 그런 앰비언스라든지 이런 거 좀 표현하고 싶어서
그러고 보니까 스티브 바이 근데 그 재밌는 얘기 하나가 있잖아요. 네. 어느 그 스토리에서 나온 백스토리로 나온 건데 네. 이제 스티브 바이랑 제프 벡이랑 뭐 같이 크로스로드 그런 어떤 기타리스트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되는데 비행기 짐의 꼬임으로 인해서 제프 벡의 장비들이 미처 오질 않았대요. 리허설 전날 하는데 그래서 스티브 바이가 먼저 하고 나는데 이 얘기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하는데 스티브 바이가 먼저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좀 번역해서 좀 해석하자면 제프 벡이 따라서 바이야 내 기타가 오지 않았다. 어? 네 장비 좀 잠깐 써서 리허설해도 되겠냐니까 아우 형님 쓰십시오 이러면서 딱 쓴 거야 이제 올라가서 네. 근데 그 장비가 너무 다르잖아요 네. 제프 백은 그 뭐죠 팬더 그냥 네. 해가지고 네. 마샬에 툭 꽂고 그냥 네. 손맛으로 그냥 네. 스티브 아이는 좀 렉 시스템을 많이 네. 쓰니까 그러니까 뭐 제프 백 형님은 뭐 튜닝도 잘 안 하고 아밍으로 혹시 튜닝하는 거 아니냐를 오해받을 정도로 네. 아밍 많이 쓰고 둘 다 그런 거 특징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둘의 아밍에 좀 차이가 있죠. 톤을 내는 데 있어 접근 방식이 서로 너무 상이한 두 기타리스트였는데 그 제프 백의 그 딱 그 아이반에 잡고 치는데 그 수많은 냉장고를 통과해서 앰프에서 나는 소리가 제프 백 거였대요. 그냥 거기 쫙 있는데 그냥 제프 백 사운드가 확 나왔대요. 그냥 손이네요 역시. 네, 그러니까 네, 뭐 여러분 제... 연습 많이 하세요. 기타가 뭔 중요합니까. 그냥 외모 이쁘고 마음에 들면 또 외모 네. 보고 살 수도 있는 건데 네. 뭐 결과적으로는 플레이어빌리티 이런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거 얘기했냐면 네. 뭐 결코 기타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머니 사정에 맞도록 사서 충실히 연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 저기 그건 레드 핫 칠리 페퍼스 레슨 비디오 봐도 나와요. 플리가 자기 돈 없을 때 밴드 할 때는 막 싸구려 베이스 저기 사가지고 이것저것 바꿔서 막 했는데 오늘날 유명해지니까 그냥 막 주네요.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무지면 얘기 살짝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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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플리 레슨 비디오인가 네. 보면 나와요. 네. 체즈 스미스랑 하는 거. 체즈 스미스 드러머랑 옛날 거. 네, 맞아요. 네. 그거 나오는데 자 어쨌든 네. 우리가 잠깐 이거 끊었을 때 뭐 넷감이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일단 점수부터 얘기하고 나머지 이야기를 얘기해보도록 하죠. 네. 정우 씨 점수는 어떻습니까? 저는 3.5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네. 같은 생각했습니다. 3.5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바네즈 이름을 걸었을 때 뭐 연상되는 게 우리가 느껴지는 그 일본 악기들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산이니까 그 같은 선상에 온다는 게 비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아이바네즈 일본께 4.5 받았는데 얘가 4.5 받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거에 인한 점수 하락은 있지만 그걸 제끼고 봤을 때 그냥 아이바네즈 란 브랜드를 지어놓고 그냥 이 가격대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훌륭한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악기 리뷰는 네. 이렇게 마칠까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인도네시아산 시그네처 시리즈 스티브 바이 모델 네. 악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데이 피규어 강창용 임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